등차 수열의 모든 항의 합 종합이 801대1이죠. 자, 총계수가 몇 개입니까, 여기까지? M 플러스 2개가죠. 그 다음에 초항, 마랑이 2지 있잖아요. 그럼 합은 2분의 총계수 몇 개? M 플러스 2개, 초항, 마랑, 31대1. 는 이게 800이라고. 자, 이거 40이죠. 40이니까 20이 되겠죠? 자, 이렇게 약분 또 하면 여기는 40이 됩니다. 자, 2를 우변으로 이항하면은 n은 38이 되죠. n의 각각 공차 d를 구하여라 이렇게 했죠. 자, 30번 하면 되겠죠. 30번 초항 10 플러스 n 플러스 2개니까 n 플러스 1번째가 n 플러스 1이 되죠. n 플러스 2번째가 이게 30이니까 1 빼면 n 플러스 1 되고 그죠? 곱하기 이거 d가 되는데 어차피 참 여기 지금 우리가 n은 38이잖아. 자, n은 38일 때 38을 알고 나왔을 때 되면 이게 이제 우리가 40개를 알게 되고 그렇죠? 어차피 이게 또 38을 넣어도 되잖아. 그래서 이거는 원래 40개로 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30은 이렇게 적었겠죠. 10 플러스 40개로 해야 되면 38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. 37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. 40개잖아요. 39D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. 그죠? 이렇게 해야 되고 그냥 이걸 못 봤다 치더라도 30은 10 플러스 M 플러스 1D가 됐을 거잖아요. 그죠? N은 38이잖아요. 대입하게 되면 10 플러스 39D 어차피 똑같이 되죠. 이런 식으로. 자, 이렇게 됐을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. 요걸 이용할 때는, 요런 식으로 할 때는 40개로 해갖고,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. 자, 어쨌든, 몰라서 하더라도 n 대신에 여기다 38을 대입하면 됩니다. 자, 좌변을 이항하면은 20은 39d가 되죠. 자, d는 그러면은 39분의 20이 됩니다. n은 38이고, D는 39분의 20.